빨방 vs 미스테리 vs 동잼도 싸운다 야야야. 그거 어때? 어떤 거요? 개돼지 정식. 개돼지 정식. 그거는 배달 안 되는 거. 개돼지 정식 해줘. 그건 배달을 제가 해야 되잖아요. 오케이. 오. 번쩍했어. 햄이 안 들어가는 개돼지 정식 말하시는 거죠? 햄도 있어? 스팸 있잖아요, 여기 스팸. 좋지, 스팸 있으면 좋지. 스팸이 들어간 개돼지 정식을 드릴게요. 어. 하는 시간 더. 그 랄프랑 같이 한 동겸 랄프 커니 좋긴 좋더라. 그거 번쩍하는 거 외계인들이 서로 신호 주고받는 거라고. 코트 정식 먹고 빨리 약발방 드게제해. 그럴까? 오랜만에 토크 한번 해볼까요? 아까 2인당 라면 한 번에 먹어보자. 싫어요. 존나 맛없을 것 같아. 배고프네. 미스터리를 그러면은 미스터리도 하죠? 미스터리 뭐 존나 많이 올라왔던데. 아니 근데 아까 마이리가 그랬나? 욕 많이 안 하는 건 좋은데 존나란 말을 너무 많이 쓴다고 방송에서. 그 존나란 말을 좀 줄일까? 그 이후로 계속 신경 쓰이네. 저도 이제 나이도 있고 한데 쓰는 단어 좀 이렇게 좀. 코트 요즘 외모에 물 오른 듯. 굳이? 존나라는 말이 급식 같아요. 존나 대체어가 뭐가 있냐? 손나. 손나는 뭐야? 손나. 손나. 본나는 어때? 본나. 예. 허벌나게 그거는 전라도 사투리예요. 허벌나게 지금 전라도 사시는 분들 혹시 계세요? 지금 허벌나게 안 써요. 지금 목포 쪽도 원래 나 때는 제가 17년 동안 목포에 살았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사투리가 되게 심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 날씨 왜 이러냐 씨발 X같다 날씨 그니까 어, 비 헛벌나게 많이 와요. 비 미쳤다니까 지금 이런 느낌이거든요. 지금은 허벌나게 이런 거 안 써요. 예. 지금 그리 많이 안 써요. 코트 너 왜 이렇게 전라도 사투리 잘 쓰냐? 저 전라도 사람이에요. 예. 지금은 허벌 이거 많이 안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크게 사투리 많이 안 쓰더라고. 좀 바뀌었어. 전라도 사투리 막 이렇게 굉장히 거칠게 쓰면은 그게 약간 이제 전라도 사람들도 아 내가 너무 약간 공격적인 성향처럼 보일라나? 내가 좀 날카로워 보일라나? 이런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이제 예전처럼 전라도 사투리 막 그렇게 많이 안 쓰는 것 같아. 어. 왜요? 제가 전라도 출신이라고 하니까 뭐 실망스러워요? 전라도 출신인 게 왜요? 뭐가 어때서요?
네? 이 사람들 지역감정 장난 아니다. 이 미친 분들인가? 전라도 특 지역 얘기만 해도 발끈함. 지랄하네 씨발. 전라도 사람한테 이상한 프레임 같은 게 있고 막 약간 지금 하는 게 채팅창에서 지금 내가 왜요 저 전라도 출신인데요 하니까 그 전라도 출신이구나. 이 지랄들을 하니까 당연히 전라도 사람으로서 그거 기분이 나쁘지. 먼저 해놓고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씨발 뭐 전라도 사람들이 발끈한다 그러는데 말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씨발. 어? 이 무슨 말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진짜. 야 너무 야 어 야 와 무섭다. 블라인드 좀 칠게요. 번쩍거리니까 이 방송이 집중이 안 되네. 번쩍번쩍하니까 나만 그런가? 번개 칠 때 뭔가 쇠 같은 거 잡고 있으면 시발 막 감전될 것 같고 막 그런 거 있잖아. 괜히 무서운 거. 번개 치면 괜히 무섭지 않아요? 나만 그래? 다 그러지 약간 뭘 못 만지겠지. 아 제가 최근에 그 저 집에서 자가격리하면서 쇼츠를 존나 많이 봤는데 어 얘 너무 귀엽더라고요. 너무 귀엽지 않아 얘? 루다라는 친구야. 근데 얘가 알고 보니까 이 짤에 도전? 이 친구였더라고. 할 줄 아는 욕이 없다. 화가 나? 너무 귀엽지. 얘더라고 알고 보니까. 어,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루다야, 뽀뽀는 누구랑만 하는 거라 그랬어? 엄마 아빠. 엄마 아빠랑만 하는 거랬지. 그런데 루다 우리 집에서 막 친구들이랑 언니 오빠한테 뽀뽀하지. 하면 안 돼. 알았지? 네. 하면 안 돼. 네. 누구한테만 하는 거라고? 아빠한테. 또? 엄마한테. 맞아. 어린. 아 귀여워. 어린 집 가서 뽀뽀하지 마. 루다야, 뽀뽀는 아 너무 귀엽지 않아? 도전? 오른손으로 해야 돼 편하지?
아이 귀여워. 루다래 루다. 왜요? 나는 애기 귀여워하면 안 돼요? 코트 방송 같은 거 절대 빌지 마라. 어? 결혼하고 싶지? 아니,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요. 노총각으로 네. 살면서 평생 애기 영상 보면서 귀엽다고 실실 쪼갤 듯. 그게 낫지 차라리. 결혼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으로 변했어. 예. 이 새끼도 존나 모순덩어리네. 결혼은 혐오하면서 아기는 갖고 싶어 한다고. 아기 갖고 싶지 않아. 그냥 보는 게 좋은 거지. 만약에 내가 애가 있어봐. 그러면은 모든 내 삶의 그 초점이 아가한테 맞춰질 텐데, 일마를 키우기 위해서 내 삶의 목표라든지 나의 즐거움이라든지 나의 취미라든지 이런 것들 못 즐기고 애기만을 위해서 살아야 되잖아. 그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면서. 난 모르겠다. 난 이기적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난 그냥 내가 내 인생 잘 즐기고 살고 싶어. 라이프야 너도 먹어라. 네? 같이 먹자. 네? 어? 안됩니다. 왜? 이미 1인분 많이 먹었어. 아 그래? 너 배 안 고파? 너도 배고플 텐데. 아 저 옆에서 깎아 많이 먹었어. 아 과자 먹었어? 뽀또 있어? 뽀또 있어. 네 자리 있어? 뽀또? 바닥에 있습니다. 뽀또 치즈맛? 바닥에 있습니다. 바닥에. 어 뽀또 있네. 여자친구가 선물해 준 거야? 아니요. 그런가? 제가 시켰습니다. 니 돈 니 산? 네. 언제 또 뽀또를 샀대? 아까 뽀또. 다 예상 가능하지. 내가 뭐 할지. 뽀또 뽀또. 근데 이거 안 해본 사람 없어요. 저 나이 때 옛날에 이거 뽀또 CF. 에? 진짜 했었다니까. 예. 보청났어? 알았어. 죄송합니다. 예, 안 할게요. 아니 장원영식 먹방 했는데요. 장원영이 딸기 이렇게 먹잖아요.
응? 네가 무슨 장원영이냐? 해킹받네. 그냥 한입에 전화 와서 먹어 시발. 아, 난 지금 이거 봐. 두 손으로 딸기 먹기. 근데 이런 관찰 예능도 카메라 의식 안 하는 척 하는 거지. 앞에 카메라가 몇 대인데. 어, 벌써 다 한 거야? 예. 홀리 이제? 더 필요하시는데. 그냥 맞나요? 계란이 네 개라서. 참기름은? 참기름 뿌렸어요. 많이 안 뿌렸네? 더 뿌릴까요? 더 드릴게요. 야, 노른자 이거 다 익혀버리면 좀 뻑뻑하지. 아닙니다. 뭐 다 익혔습니다. 한 놈만 그렇고. 자, 개돼지 정식이란 무엇인가? 고추장 좀 예, 저기 줘봐. 어, 이렇게 많이 넣어요? 아유, 원래 많이 넣어야지. 자, 제가 유행시킨 개돼지 정식이 무엇인가? 이름이 개돼지 정식일 뿐이지 맛은 참 맛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오뚜기 큰 밥 있잖아요. 그거 하나에다가 계란 후라이 4개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참기름을 한 스푼 크게 넣어요. 그리고 고추장 넣고요. 여기까지는 뭐 평범하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거기다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다시다죠. 다시다를 뿌려요. 다시다. 맛이 없을래야 맛이 없을 수 없죠. 다시다. 이상할 것 같잖아요? 전혀. 완전 맛있습니다. 예. 보통 이렇게 간장 계란밥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저 간장 계란밥 별로더라고요. 버터 간장 계란밥이면 또 모르겠지만 집에 빠다도 없어서. 그 간장보다는 좀 고추장이 좀 더 맛이 다채롭지 않나. 벌써 친구이고 숨을 덜덜거리는 거 보소 개돼지. 제가 언제 이제 지랄하네. 숨 헐떡거린다. 제가 언제 친구였나요? 예? 지랄하지 마세요. 예? 자, 점점 유민상 컵 라면하고 뭐가 다른? 유민상 아저씨가 먹는 거는 너무 오버한 거죠. 컵라면에다 참치캔 한 통 때려놓고 거기다가 스팸 한 통 넣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 레시피는. 자, 이렇게 비비면은 요런 비주얼이 나와요. 예, 맛이 없을 수가 없다. 여기다가 딱 미역국 하나만 딱 있으면 진짜 안성맞춤인데. 스팸 너무 많긴 하다. 왜 이렇게 많이 했어? 반 했어요. 반. 스팸 반 캔이야? 네. 제가 좀 얇게 썰었습니다. 육사시면 좋아. 역시 자칫 필수템 아닙니까? 스팸은? 그죠? 밥이랑 먹으면은 맛이 없을래 맛이 없을 수 없다. 근데 이 개돼지 정식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진짜 직접 해서 드셔보신 분들은 약간 먹어본 사람들의 얘기하기를 종합해서 제가 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은 먹어본 사람들 다 하나같이 그 얘기를 했어요. 어, 씨발 왜 맛있지? 어, 짜증나네. 어, 열받네. 왜 맛있지?
맛이 있을 수밖에 없죠. 다시다에다가 참기름에다가 계란이 네 개인데 완전 맛있죠. 맛있네. 예? 맛있어. 맛있다. 맛있어. 날라왔는데요 앞으로. 어디있지? 어디갔지? 저기 있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죄송해요 여러분들. 아 죄송합니다. 싸. 와. 씨발 존나 맛있다 진짜 이거. 어떻게 풀떼기가 1도 없냐? 형이 그래서 탈모인 거야. 야, 풀떼기 있냐 집에? 집에 풀이요. 청양고추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 청양고추 좋아. 저기 사가지 않았어. 응. 아, 오이고추인데요? 어? 오이고추. 아, 오이고추 안 먹어. 아, 청양고추 있습니다. 괜찮겠지요 이거? 아 안 먹어. 예? 안 먹어. 뼈가 좋아 보입니다. 아 그럼 먹어. 왜요? 청양고추 한 3개만? 네, 3개만 드릴게요. 미국 원래 같은데. 원래 나 좀 고추 좀 좋아해요. 청양고추 좋아합니다. 밥 먹다가 갑자기 왜 입에서 뻥튀기 장사하십니까? 예. 오뚜기 큰 밥 하나예요. 300g짜리 성인 한 명에서 충분히 먹을 수 있죠. 아니 스팸 아니 저 뭐야 햇반 그냥 기본 220g인가 180g인가 그거 하나 먹고 어떻게 배가 불러가? 그건 아니라고 봐요. 남자 한 명이 성인 남자 한 명이 오뚜기 큰 밥 하나 정도 먹을 줄 알아야죠. 그렇지 않아요? 아 그거 양이야. 300g이야. 예. 네. 약간 금융물한 게 안 먹는 게 좋을 것 같아. 아 먹구만 안 먹어. 다시 한번 레시피 알려드리자면은 오뚜기 큰 밥 하나, 다시다, 고추장, 참기름 딱 4개, 계란을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맛있거든. 난 개인적으로 간장 계란밥보다 훨씬 더 가성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한테 있어 소울푸드지. 먹고 살기 힘들 때 계란만 있어도 집에서 이렇게 먹었으니까.
대우나 방송도 좋지만 건강이 중요해. 나와도 휴유증이라는 게 있으니까 반마 닥쳐. 카레도 좋아하는데 카레를 하려면 우리가 너무 힘들어. 맞지? 카레 하려면 우리 둘이서 한 시간 정도 있어야지. 고용 카레 이렇게 네모나게 그 블럭돼 있는 거 있잖아요. 깍두기 모양으로 돼 있는 거. 그거랑 물에 풀어갖고 당근 썰고 감자 썰고 양파 썰고 거기다 고기 깍둑 썰기로 돼 있는 거 그 돼지고기 그것도 넣어야 되고. 근데 일단 한번 싹 다 때려놓고 진짜 한 솥을 해버리면은 편하긴 하지. 우리 예전에 그렇게 해서 많이 먹었었어요. 내가 요리에 관심 많았을 때. 지금은 시켜먹는 게 훨씬 더 편해. 근데 요즘 너무 비싼 것 같아 배달 음식이. 뭐 씨발 1인분 나 혼자 먹으려고 쳐도 일단 기본적으로 16,000원 써야 돼. 가장 싸게 먹으려면은 한 12,800원? 배달비까지 다 하면은 한 13,000~14,000원? 그것도 뭘 먹어야 되냐? 김밥이랑 떡볶이랑 그런 분식, 분식류가 그나마 제일 싸게 먹혀. 너무 비싸요. 그게 아니라 그냥 좀 밥 좀 제대로 먹었다 싶을 정도로 시키려면 28,000원에서 그 정도 드는 것 같아요. 22,000원, 24,000원, 28,000원 정도? 배달비까지 다 해갖고. 물가가 씨발 너무 올랐어요. 그지 않아요? 물가가 적당히 올라야 되는데 어우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밥 한 끼 먹으려고 쳐도 22,000원 써야 된다니까. 이게 나라로 때 뭐 들고 일어나면 안 돼요? 에? 쿠데타를 일으킬까요? 에? 이 씨발놈의 나라 죄송합니다. 형 먹는 거 보고 계란 4개 굽다가 엄마한테 이 새벽에 4개 처먹느냐면서 혼났잖아. 책임져. 죄송합니다. 진짜 너무 선을 넘었네요. 네가 들고 일어나서 사우디 원유 생산 중단하고 러시아 전쟁 멈출 수 있냐? 네. 저라면은 가능할 듯. 러시아한테 세게 나가야죠. 예? 야 이 푸틴 시발로마. 어? 늙음악하게 개새끼가 이제 어? 나라의 최고 수장으로서 어? 10년 넘게 헤쳐먹었으면 그만해라 이 씨발라마. 어? 한마디 시원하게 하죠. 제가 대통령이었다면. 예. 아 기름값이 말이 돼요? 기름값이 2,100원 이제 2,100원대야. 2,070원 80원 하는 데가 가장 싸고 2,200원 2,180원 이 지랄하고 있다니까. 휘발유 가격이 말이 되냐고. 거기서 경유는 뭐야? 경유차 뽑은 사람들은 경유차 타는 그 최고의 기쁨이 뭐였어요? 휘발유 값 보면서 흐뭇하게 웃으면서 한 3,400원 더 싸게 그렇게 해서 기름 넘는 게 그나마 경유차 타시는 분들의 어떤 하나의 즐거움이었는데 아니에요? 경유가 이제 더 비싸기도 하고 그렇더라고. 존나 먹고 살기 힘들어졌어요. 예. 네. 우리가 이렇게 좀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네? 아니 나 솔직하게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님도 난 좀 별로야. 네가 감히 윤석열 욕을 해?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쇼츠를 봤거든요? 쇼츠 봤는데 청와대 앞에 딱 나와가지고 아니 경제가 너무 안 좋은데 이거 경제 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 뭐? 경제 뭐? 제가 대통령 처음 해봐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래 묻고 있더라고 기자한테. 그게 대통령이야! 너스레 떨면서 기자한테 아 제가 처음 해봐갖고 이거 뭐 이 경제라는 것을 헐적에는 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거 물어보더라고.
아니 그 모습 보고 존나 실망했는데요? 에? 존나 실망했다니까요? 아니 지금 지킨 게 뭐 있어요 거기다가? 여성가족부 폐지 됐습니까? 뭐 무고죄 적이 됐어요? 아니 지금 뭐 지켰어요? 지킨 게 뭐가 있어요? 청와대 개방한 게 그 뭐 청와대 개방한 게 뭐 어쩌라고? 좋아 빠르게 가. 에? 아직 한 달밖에 안 되긴 했지만서도 아니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도 거기다가 어? 경제 지금 민생 이거 지금 경제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 아이 뭐 예? 뭐 야 그거 지금 줘봐봐. 그 링크 줘봐봐. 아니 내가 그거 보고 굉장히 무능력하다고 느꼈다니까. 형 그거 저터 애들이 짜집기 편집한 거야. 경제가 아니라 김건희 여사 팬클럽 문제 어떻게 할까요 한 거임. 아 진짜? 근데 선동 나간 거야? 경제 질문에 대한 답안인데 왜 날 쪽에? 아 진짜로? 아 씨발 쇼츠 보면 안 되겠네. 나 그거 보고 나서 진짜 와 충격 먹었었는데. 진짜?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윤석열 치고 쇼츠 치면 나오지 않아? 카페에 누가 좀 올려줘 봐봐. 그럼 못하는데 아는 척하는 문나이트 빨던가. 그 자리에서 향후 한국 경제 계획이나 부동산 발표 전부 다 알려주리. 미리미리 사재기하게. 그래요? 그 짜집기 한 새끼 누구야? 근데 존나 그럴싸하게 짜집기 잘했네 그러면은. 나 그거 보고 나서 깜짝 놀랐네.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역시 경범죄훈 검사 출신 대통령에 반감이다. 지랄한다. 나도 선동당한 거지 그러면은. 멍청한 저자 돼지 키우 키우 문재양이 망친 경제는 박정희 하애비가 와도 못 살린다 똥보야. 근데 솔직히 지금은 누가 당선되든 욕만 먹을 뿐임. 그래요? 이재명 낙선해서 너무 좋다 키우 키우 때 선택해 이재명. 근데 저 같은 애들이 빨갱이들 선동에 당해서 180석 된 거다 라도 틀리냐. 그랬어? 지금 대한민국에서 윤석열 대통령보다 경제에 진심인 사람 없음 반도체 다시 하고 대기업들한테 900조 넘게 투자금 받아내고 원전도 해외라서 다시 세일즈 하자는. 야 근데 왕자님 몸 괜찮아? 아니 근데 그 어디 가서? 아니 그 저 원전은 왜 없앤 거야? 아, 이제 저 전기세 무슨 180석 탈환하기 전까지 순발 잘린 대통령. 전기세 깜짝 놀랐어. 볶음밥 어디 건가요? 뭐라고 쳐야 나오더라? 아 한전 전기료 10배 오를 수밖에 없다. 한전 30조 적자 막아라. 전기료 인상폭 10배 확대 검토. 킬로와트당 3원보다 10배 비싼 34원에 이를 수가 있다. 올해 최대 3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 한국전력의 적자. 지금 탈원전한 병신같은 나라들 석탄 떼고 있다고. 올해 3월 기준 건설 중지 4개, 계획 취소 2개, 조기 폐쇄 1개, 수면 연장 거부 1개 해서 총 8개의 원전 건설 계획이 날아가고 현재 돌아가는 원전이 총 16개인데 그나마 명분 있는
문재인 태양열 정책으로 업자들한테 KHW 당 240원 주고 사서 국민들이 110원에 사서 쓰고 있다 키우키우키우. 그나마 명분 있는 수면 연장 거부 고리 1호기 포함 8개가 탈원전 한 방에 날라가. 원전 수출 공고 키우키우 탈원전. 이런 비행시 같은 집. 4인 가족 기준 월 평균 전기 사용량 350kWh로 단순 계산해보면 월 1050원 11,830원이 오르는 걸로 계산된. 진짜? 근데 그것도 크지 않냐? 탈원전은 미래 전력 전망을 망친 거임. 지금 원전 대부분 돌리고 있음. 야. 아니 우리나라는 솔직히 뭐 내가 무식한 소리 하는 건가? 그 코트가 정체해도 아 우리나라는 일본처럼 그런 저 쓰나미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위협이 별로 없잖아.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안 터질 거라고는 장담 못 하지만 그래도 일본보다 훨씬 더 안전하지 않아? 볶음밥 전자레인지 요리 어디 거인가요? 2030년까지 전기료 40 오른다고 하자는 문재인도 이거 알면서 전문가들이 국민들한테 알려야 한다고 했는데 묵살시키고 방해함. 원전 기술이 세계 최고라고? 5년 전환 전 적자 100조, 5년 후 현재 적자 150조, 신한울 1, 2호기, 신고리 5, 6호기 운용 중단, 월성 1호기 3년 조기 중단, 5기가와트 전력 생산 무산. 한전 문제는 공기업으로서 전기세를 올리면 표심 떨어질까 봐 어거지로 안 올리고 있는 게 문제임. 전기세도 이거 민영화시키면은 오히려 더 나아질라나? 아니야? 더 비싸죠? 존나 비싸? 아 맞아? 밥이나 먹어. 전기로 지지기 전에. 어. 원전 기술은 세계 최고가 아닌 원전을 지을 때 업체들의 생태계가 잘 잡혀 있어서 빨리 짓고 더 잘 짓고 싸게 지을 수 있었음. 그 재앙이 똥물 퍼붓기 전까진. 진짜? 그러니까 한마디로 씨발 문제인지 문제라는 얘기 아니야. 맞지? 뭐 이렇게 어렵게 설명해. 원전 문건 원전 직원이 신내림 받아서 삭제했다는 게 더 웃기다. 제으야. 어쩌라고 바로 롤드매죄. 어쩌라고. 애초에 빌 게이츠랑 일론 머스크도 한국 소형 원전 기술 탐내했는데 그걸 버려버린 게 문제양임. 들어가서 걔넨으로 원전이나 돌리자. 한전 적자 왜 많아졌냐면 원전 없이 전력 생산해야 하는데 석탄 같은 원료 사서임. 그 원료들이 가격 많이 오름. 아 진짜? 석탄을 굳이 떼야 돼? 원자력이 가장 전기 가장 많이 뽑는 효율적인 발전 그거 아니야? 응? 그러니까 원자력이라는 게 핵을 이용한 거잖아. 대한민국은 위험하다고 탈원전하고 북한의 원전 건설 계획 문건 작성한 게 코미디. 원자력은 정복이 불가능한가? 응? 코트야 네가 먹는 그 햇반은 왜 줄어들지가 않냐? 몇 공기 말았니? 못 이겨? 인간이? 아니 원자력을 왜 인간이
지배할 수가 없지? 어? 완전 비빔밥이냐? 왜 안 주러 좀 먹어라. 코트 20대지려나 담주턴 쇼츠 보고 윤석열 까지 마라. 문재양이나 까라 좌파돼지려나. 원전 킬로와트당 50원 생산 비용 110원에 판매. 근데 태양열 중국산 패널 사다가 정부 지원 보조금까지 주고 260원에 구매해서 110원에 팔고 있음. 적자가 날 수밖에 없다. 그게 누구 대가리에서 나온 거야? 200 몇십원짜리를 110원에 갖다가. 말해줄게. 원전에 사용되는 우라늄 1kg당 석탄 3000톤임 얼마나. 이런 비행신. 집한지 알겠음? 제발 장문 과학 선생님들 좀 쳐줘라. 그러면은 밥그릇에서 안에서 밥이 솟고 있나. 소리 그만하고 빨리 먹고 콘텐츠해. 왜 이렇게 방구석 지식쟁이들 말이야. 밥이게 밥이 솟네. 밥을 천천히 먹었으니까 그러지. 허겁지겁 안 먹고. 나 그래 요즘 많이 씹어 먹어. 건강에 좋다 그래서. 뭐가 제일 돈 아까워 여러분들은? 제일 돈 아까운 게 뭐야? 아 너무 돈 아깝다. 별풍선 빼고 말해. 지금 탈원전 때문에 올리는 건 아닌 문정권도 이 악물고 있다 지읒될 것 같아서 대부분 원전 돌리는 중. 한전이 어거지로 전기세를 안 올리는 게 문제. 탈원전은 5년 후 10년 후 전력이랑 배달비? 옆에 물이냐 차냐 이름도 지읒 같네. 건강 생각하는 새끼가 이 시간에 계란후라이 4개 스팸에 고추장 비빔밥은 못 참지도 되제. 18년도에 전세계 대북 제재 중에 북한 석탄도 수입하다 걸림. 러시아산으로 둔갑해서. 어, 나 양이 좀 줄었나? 왜 이렇게 많이 못 먹지 나? 용암 비빔밥 언제 없어지냐? 꿀밤통 대가리야. 아, 그만 먹자. 응. 그만 먹을래. 먹을 때 밥 먹어야 된다. 몇 번 안 나온다. 다 드시죠? 예? 한 숟가락이면 없어지겠구만. 배불러. 이거 뭔가요? 배부르다. 이 새끼 문재인 뽑고 임기내내 오모하다가 임기말에 같이 욕하면서 시름편 승함. 맞아. 나는 다음 정권에 이세기 일본이 소식하는 척하려고 밥도 공기 비비고 남기는 척 하는 거 아니냐. 말이 되냐 지읒돼지도. 나는 다음 정권에 여당이 된다? 그럼 여당 편이야. 그 다음 정권이 야당이다? 그럼 야당 편이야. 나는 시류에 편승할 거야. 그래서 난 아니 나 이번에 문재인 난 이번에 윤석열 뽑았는데. 반대비련 이름이 난 현 정권 편이야. 코안용. 지원하게 욕 한 번 한다 윤석열 개식세기. 미친 거 아니야? 야당 의견도 들어봐야 한다.
주댕이로 마임 연습하냐 씹는 척만 처하고 삼켜버리네. 아우 잘 먹었다. 코트 한 명 써서 나오는 에너지를 라이프 3,000명 써서 코트 한 명 에너지 만들겠다는 짓을 문제양은 강행한 거임. 아 진짜? 그렇게 설명하니까 굉장히 편하다. 이 새끼 같은 애들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포퓰리즘에 빠지는 거임. 배달료 아깝다는 애들 제발 오토바이 몰고 배달 한 건 수행해봐. 그럼 그 말 쏙 들어갈 거야. 이럼 또 딸배거리겠지. 리으리은 기윽기윽. 그래도 너무 비싸 배달료. 이제 3,000원 나가면은 그냥 보통이네? 그렇게 생각을 한다니까. 비싸긴 비싸. 7,000원까지도 봤어 나는. 미친 거 아니야? 약 먹어야 돼. 코로나야. 그래도 우리나라가 의료복지 수준은 참 좋은 게 코로나 걸리니까 약값이 공짜잖아. 키우키우 딸배색이 부들부들거려서 전자현소노 제발 사라졌으면 대드립은 참는다. 그래도 의료 그 보험이라든지 이런 의료 체제는 참 좋은 것 같아. 어떻게 이렇게 코로나 약값이 공짜일 수가 있어? 진짜 세금 혜택 제대로 받아보네. 예, 저 코로나예요. 약이 이게 그 저 그런 거 다 들어가져 있어. 저 뭐냐 항생제 센 약이야 이거. 아우 잘 먹었다. 아 근데 콧물 계속 나고 가래 나오는 거 미치겠다. 언제 좋아질라나. 코로나 걸린 지 이제 한 7일 된 것 같은데요. 예. 네. 이제 8일 차죠. 8일 차. 아 징그럽다 코로나. 그럼 한방 시원하게 갈기고 컨텐츠 가자. 어제까지는 목소리가 이렇지가 않았어요. 어제는 완전히 그냥 진짜 에이 안녕하세요 막 이랬었어요 목소리가. 그래도 코로나 초기 때 안 걸린 게 어디야. 코로나 초기 때 걸렸었어 봐. 몇 번이나 다시 얘기하지만 건강보단 방송이 먼저입니다 형님. 죽을 수도 있었어 그때는. 형 근데 산책 같은 거라도 했어? 움직여야 빨리 낫지 어디 갔다 왔어? 가면 안 돼. 집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니까. 계속 집 안에만 있었어. 집 밖으로 나가면 안 돼. 안 낫긴 어. 아니 뭐 어딜 나가. 아픈데 어딜 나가. 아 진짜 아파갖고 쉬었다니까. 뭔 코로나 파리 해가지고 그렇게까지 해서 내가 휴방권을 얻어내고 싶은 그 정도는 아니야. 나는 그냥 차라리 쉬고 싶으면 쉬고 싶다 그러지 뭘 굳이 코로나까지 걸려가면서 이 개지랄을 떨어야 된다고? 에바지. 아 쌈배한테 쓱 피고. 아, 근데 냄새 안 나는 게 참 족같긴 해요. 예. 어제 햄버거를 먹는데 냄새가 안 나갖고 이게 뭐 이게 그냥 식감으로만 밥을 먹게 돼요. 이거 좀 오래 가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아 진짜 냄새 못 맡는다는 게 얼마나 이렇게 고통스러운지. 코로나 한 번도 안 걸렸는데 솔직히 한 번 왔다 간 것 같은 느낌임. 존나 부럽다 코로나 안 걸려보는 사람들. 진짜 운 좋으신 거야. 안 걸려보신 분들 참 부럽네요. 걸리지 마세요.
귀찮고요. 졸라 스트레스 받아요. 짜증나요. 코로나 걸리면 집 밖에도 못 나가고. 아, 절대 걸리지 마. 밖에 나가서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요. 저는 세차장 갔다가 똥 싸러 가는데 그때 마스크 한번 안 꼈다가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동안 운 좋게 한 번도 안 걸렸다가. 추리닝 차차 너무 고맙고. 랄프가 근데 좀 많이 억울하긴 하겠다. 그지? 예? 억울하겠다고 너는. 그럴 수 없죠. 내가 걸리는 바람에 너도 걸린 거잖아. 그럴 수 없잖아요. 아, 그래도 나한테 뭐라고 안 하더라고 랄프가. 코로나 초기 때 외국에서 입국해서 자가격리 두 주 하는데 지옥이었다. 격리 지옥 같은. 난 나 엄청 원망할 줄 알았어 랄프야. 형저도 비만에 걸려버려서 10년 동안 집에만 있습니다. 쌓아놓고 있는 거라고? 한쪽 콧구멍에 끼워서 반대 콧구멍으로 올라오는 코 청소하는 거 있지 않나? 그거 하면 좋아질 거야. 아니야 아니야 그거 안 돼. 그걸로 절대 안 돼. 드릴까요? 너 그거 뿌려봤어? 시원하더라고요. 저 좀 닦아 보겠습니다. 아 싫어 싫어 안 할래. 네? 안 해 안 해. 야 그건 또 뚫려요. 네 콧구멍에 들어갔던 거잖아. 네? 아 안 해. 아니 좀 소독해 드릴게요. 해봐. 응. 코 청소를 한다고? 코를 어떻게 청소해? 맞아 나 이러다 이 원숭이 두창 걸리면 진짜 억울할 것 같아. 원숭이 두창도 아마 올해 안에 막 엄청 많이 발병되지 않을까? 맞지? 나 원숭이 두창이 너무 무서운 것 같아. 그거는 피부가 막 썩어 문드러지잖아. 그니까 진짜 두창은 진짜 걸리기 싫다. 타노스가 옳았어. 알콜 솜으로 닦아왔습니다. 이거 넣고 이거 잡고 이렇게 톡 쏘시면 돼요. 코에 넣어서. 코에다 이렇게 팍 쏘는 거야? 네. 넣고 싹 싸? 네. 물 좀 흐를 수도 있어요. 형 코에서 물이 흐른다고요. 쏘니까. 쏴? 아 쏘면 넣고 쏘면 돼. 넣고. 이렇게? 네. 쏴? 쏴요. 싸? 싸요. 반대쪽도 해야지. 오 시원하다. 아 시원하다. 어 좋다 이거. 코 뚫려요 이거 하면. 홍어코에 약물 두 배제. 오 좋은데 이거? 오 좋다. 한 방씩 맞으세요. 오 굿 굿 베리 굿. 뭐 할까요? 미스테리 한번 조질까요? 와 존신아 진짜 일마. 야 얘한테 치킨 한 마리도 선물해주고. 얘 존신아 지금 있나요? 들어와 있나요? 당신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무서운 건 하지 말아주라. 존신아 어딨어요? 퀵뷰랑 치킨 드릴게요. 아 헤비 업로더야. 존신아한테 나중에 쪽지 좀 보내라. 예. 아 얘한테 뭐 선물 해줄 만한 거 없을까? 신하게 야무지네. 식대 맛이. 식대? 아 식대까지는 좀 아니고. 식대는 좀 그렇고.
존신아는 치킨 말고 좀 더 뭔가 또 더 좋은 거 줘야 될 것 같아. 로지텍 한 12만 원짜리 마우스 이런 거 하나 선물해 줄까? 그냥 문사 10만 원 주고 자기 필요한 거 사라 그래요. 그게 베스트죠. 괜찮네. 예, 문상 주고 자기 필요한 거 사면 되지. 그래 존신아 10만 원짜리 문상 하나 줘라. 예. 아니 일마가 진짜